시간은 언제나 빨리 가기 마련. 생일 파티의 2부 순서는 축구 한 판. 매일 학교가 끝나자마자 소탱이 골로 가야 했던 사나는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친구들과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른다. 집으로 돌아가는 길. 모두들 만족한 얼굴이다. 아직까진 그랬다. 친구들과 헤어지고 버스 정류장에 온 사나. 그런데 표정은 대량 난감이다. 안 봤네.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? 할머니. 왜? 몇 시차 있냐 물어보고. 고심하던 사나가 걷기 시작한다. 걸어가면 얼마나 걸리는데? 한 시간 반 정도? 한 시간 반? 네. 갈 수 있겠어? 네. 사실 소탱이골에서 학교를 다닐 땐 버스 시간 같은 건 알 필요가 없었다. 대신 시계보다 더 정확한 할아버지가 계셨다. 타박타박 집으로 가는 길. 급기야 뭔가 탈이 난 모양이다. 할아버지한테 와서 고생도 많지. 그래도 대견스러워. 자식이 조금 커 놓으니까.